요리 단어와 양식 조리 기능사 시작. 햄버거 샌드위치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빵은 버터를 발라 구워서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토마토 양파는 0.5cm 정도의 두께로 썰고 양상추는 빵 크기에 맞춰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샌드위치는 반으로 잘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다나 셰프입니다. 오늘은 양식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험시간은 30분입니다 자, 햄버거 샌드위치 나오는 재료 먼저 양상추부터 물에 좀 담가 놓을게요. 담가 놓으시고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놔 주시고요. 자, 고기는 핏물을 빼기 위해 키친타올에 좀 깔아서 이렇게 핏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있는 첫 번째 내용 중에 버터는 빵에 발라서 구워주라 그랬죠? 그래서 준비된 버터를 소량씩만 빵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버터를 바른 햄버거 빵은요,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켜서 한번 구워주도록 할게요. 빵은 절대 태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살짝만 노릇해질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빵이 구워지는 동안에 햄버거 샌드위치에 들어갈 소고기 패티를 좀 만들어 볼게요.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는 힘줄, 요런 느낌의 힘줄 같은 데가 있으면요, 요런 데는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힘줄을 하신 후에 결 반대로 얇게 우선은 썰어서 얘를 다져줄 건데요. 다지기 편하게 첫 번째로 얇게 좀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얇게 썰은 고기는 얇게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다진 고기는 이제 볼에 담아서 준비하겠습니다. 햄버거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패티인데, 패티를 만드실 때 소고기를 아주 곱게 다져주시면 최고입니다. 자, 이제 다음엔 어느 정도 구워진 빵은요, 이제 다 식혀서 준비를 해주고요. 빵은 절대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좀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준비할 건요, 이제 패티에 들어갈 야채를 좀 다져두도록 할게요. 샐러리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패티에 들어가는 양파와 샐러리는요, 최대한 곱게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채들 때문에 패티가 갈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야채는 최대한 곱게 다져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준비를 할 건데요. 양파 같은 경우는 0.5cm로 햄버거에 들어갈 양파를 먼저 좀 썰어서 준비를 해주신 후에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정도 썰어주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여분의 양파는 소량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소량만 다져서 패티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져놓은 샐러리 양파를 마른 팬에다 볶을 건데요, 이 과정은 야채 수분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샐러리와 양파를 수분이 없어지도록
살짝 볶아주세요. 자, 오랫동안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볶아진 샐러드 양파는 조금 식힌 후에 고기와 함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져놓은 소고기에요. 아까 이제 볶아서 식힌 양파와 샐러리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풀어놓은 계란물은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빵가루 두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하신 후에 치대줄게요. 자, 고기를 만드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기는 손으로 비벼주듯이 치대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곱게 다지고 많이 치대야지만 패티가 갈라지지 않고 완성도가 높게 나오니까 많이 곱게 다지신 후에 많이 치대주세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든 이제 치댄 패티 반죽은요, 이제 샌드위치에 들어갈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햄버거 빵보다 0.5cm 정도 큰 지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밑에 도마 위에 이렇게 비닐 등을 깔아서 하시면 띄기가 편하기 때문에 비닐 같은 걸 이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비닐을 들어서 쏙 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티를 팬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적당히 둘러 주시고 만들어 놓은 패티를 올려서 지져 줄 건데요. 고기가 익으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햄버거 빵보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이렇게 눌러가면서 너무 수축되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 주시고요. 자, 불은 중약불 정도로 맞춰서 패티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티가 좀 갈라지지 않도록 옆에를 조금 이렇게 잡아 주는 게 좋고요. 자, 패티가 익지 않으면 실격이 될 수 있으니까 패티 익힘 정도에 유의를 해주세요. 이제 토마토를 좀 썰 건데요. 요구사항에 양파와 토마토는 0.5 두께로 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5 두께로 잘 맞춰서 썰어주세요. 자, 물에 담가놓은 이제 양상추는요, 이렇게 면보 등으로 눌러서 펼쳐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빵 크기에 맞게 재단을 조금 할게요. 칼로 썰으셔도 되고 어느 정도 손으로 찢으셔도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 크기에 맞게끔 재단을 조금 해주시고요. 아, 준비된 빵 위에 이제 빵 크기에 맞게 양상추를 먼저 올릴게요. 위에 양파, 구워진 패티, 토마토. 자, 토마토는요, 이렇게 사이즈가 애매한 경우 있죠? 요럴 때는 크면은 좋겠지만 한쪽으로 모른 후에 여분의 토마토를 잘라서 채워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게 싫으시면 그냥 작은 형태로 가운데 하나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샌드한 후에 마지막으로 위에 부분을 닫아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샌드위치를 자를 때는 우선은 칼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칼을 잘 갈아서 가시고요. 썰 때는 반드시 누르지 마시고 톱질을 해주세요. 그래서 양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잘 잡고 나서 가운데 부분을 칼로 살살살살 톱질하듯이 썰어서 등분을 내줄게요. 자, 이렇게 등분한 이제 햄버거는요,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햄버거 샌드위치 완성!